문츠의 리뷰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츠입니다. 자, 오늘은 스테츠 자체로 출시한 시어 EV3 제품을 리뷰해 볼 건데요. 요즘 핫한 바베큐 그릴 브랜드 스테츠에서 나온 전기 그릴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구독자 이벤트로 이 미친 성능의 그릴 두 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끝에 나오니 놓치지 마세요. 네, 전기 그릴이니까 당연히 전기가 필요하고요. 가정용 전기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릴선 야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테츠에 촬영하러 오면 가장 편한 게 고기를 안 가져와도 되거든요. 그냥 2층에 가서 원하는 거 골라 담아서 구워 먹으면 되는 이 간편함. 오늘은 토마호크, 티본 스테이크, 삼겹살, 소세지 이렇게 골랐고요. 그럼 이걸로 스테츠 시어 EV3 성능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주물 석쇠와 레스팅 할 수 있는 랙이 있고요. 뭐 레스팅이나 리버스 시어 같은 거 할 때 이 위에 올려두고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고기를 구워야 되니까 예열부터 해두겠습니다. 최고 맥스 하이로 돌리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4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 정도까지 온도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강력한 활용을 자랑한다는 그런 그릴입니다. 여기 보면은 실제 이 석쇠 온도가 뜨거든요. 석쇠 온도가 저는 한 200도 중후반에서 구울 거기 때문에 미드로 예열해두고 온도가 얼만큼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드로 놔뒀는데 242도가 나왔어요. 242도. 이 정도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되거든요. 스테이크를 먼저 구워놓고 레스팅하는 동안에 삼겹살 바로 직화 때리고 소세지도 바로 직화 때려가지고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은 갈릭 바베큐 시즈니. 딱 바베큐 했을 때 기본적인 와, 우리가 바베큐 마시구나 하는 딱 그 느낌을 잘 내는 것 같아요. 고기를 드디어 넣어 보겠습니다. 스테이크. 오, 좋아. 오, 활용 뭔데? 와, 이건 냄새 지금 전달 되나? 잠깐 닫아두면은 이제 익으면서 훈연향도 첨가되고, 그래서 뭐 숯불이 필요 없고 전기 그릴이라도 나무 향을 입힐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30초 정도 닫았다가 열면은 풍부하게 연기가 입혀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오, 좋아. 시어링 상태 볼까요? 오, 찍인다. 이거 보여요? 와, 막 찍이네. 우와. 우와. 와, 이 소리 이거. 네, 단면 한번 보여줄게요, 단면. 와. 와, 막, 시어링 막 끝났었다. 고기만 구우면 갑자기 사투리가 급증하네. 와. 너무 괜찮은데? 고기 냄새 나고 막 지글지글한 거 듣고 이러니까, 아이, 기분 너무 좋은데? 삼겹살도 올리고, 야, 이 비주얼 지겠다, 이거. 와, 요거, 오늘의 명장면. 썸네일 이렇게 되려나? 소세지 육즙. 와, 끝났다, 마. 뭐야, 너? 와. 아. 아. 자, 이제 스테이크 한번 잘라 봅시다. 너무 잘 됐다. 이거 봐. 와. 와, 대박이다, 진짜. 끝났다. 오, 섹시해. 아, 이거 봐. 아, 개 아파. 와. 어, 예. 어, 예. 어, 예스. 아이카.
카메라 안에 너무 얼박으로 확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와, 힛꼬리향 봐. 봐주세요. 와, 여기 살짝 달린 지방 플러스 미디엄으로 잘 구워진 스테이크. 야, 삼겹살도 삼겹살이 단면 뭐 맛없을 수가 없어. 그러네. 와, 약간 태우니까 훨씬 맛있네. 약간 살짝. 와, 어디 이렇게 하셨지? 대리를 좋아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쉐린 레스토랑에서 먹는 스테이크 느낌이에요. 네. 피커리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게 좀 진짜 레스토랑. 스모크 박스 넣고 했는데 잘 되더라고. 잘 나와요. 네. 바베큐의 목적은 맛있게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나는 밖에서 구워 먹고 그런 감성은 좋은데 숯 관리, 온도 유지 다 힘들다면은 사실 이런 전기 그릴이 최고의 옵션이 될 수 있거든요. 사용 목적과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는 최고의 그릴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스태츠 시어 EV3였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EV3 모델이 판매가가 84만 8천원이거든요. 많은 인증이랑 출시 비용이 들어갔지만은 전기 그릴 대중화를 위해서 상대적으로는 저렴하게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그릴을 유튜브 댓글에서 한번, 그 다음 인스타그램 문츠 계정과 스태츠 오피셜 계정을 팔로우하신 후 문츠 계정 DM으로 보내주시는 한 분, 총 이렇게 유튜브와 인스타 DM 두 명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